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 경제의 큰 축이 중소기업입니다. 이번 주 초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견기업을 육성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에 집중됐던 중소기업 금융 지원이 투자와 기술 개발로 확대됩니다. 중기청은 오는 7월부터 이스라엘식 창업 보육 시스템을 도입해 벤처 캐피탈의 투자와 정부의 기술 개발 재원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창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드 제도도 시행합니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정부 지원이 몰리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치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일부 중견기업까지 흡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지원을 일시에 끊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됐던 상속세는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청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폰 결제, 모바일 매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상공인 지능공단을 설립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재수입니다. 네,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우리 이지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중소기업을 유독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점에 있습니다. 바로 기업 종사자의 87%가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는 310만 2,300여 개로 전체 사업 체수의 99.9%를 차지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000배는 많다, 이런 얘기인데요. 종사자 수도 1,226만 2,500여 명으로 대기업 종사자보다 7배에서 8배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부들의 정책 방향은 대기업 위주로 짜여졌기 때문에 경제 주체 가운데 일부에만 그 열매가 돌아간 셈입니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해야 전체 경제 체질이 건강해진다, 이런 판단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 경제를 위한 이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네, 중소기업청은 창조 경제의 핵심을 창업 활성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의 가장 걸림돌이 됐던 부분은 바로 자금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투자 규모를 늘려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계자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네, 기존에 나가 있던 융자자금,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정책자금은 그대로 지원을 하되 투자를 위한 펀드들을 대규모로 조성을 할 것입니다. 청년을 위한 투자라든가 M&A를 위한 투자라든가 엔젤 투자라든가 이와 같은 투자를 위한 펀드를 최소한 1조 원 이상 조성을 해서 투자자금이 중소기업에게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기존에 투자하던 펀드 규모는 늘리면서 새로운 제도들도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우선 6월부터는 크라우드 펀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크라우드 펀드는 일반 국민들이 창업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현재도 영화, 뮤지컬 등에서는 매니아를 중심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자금을 창업 기업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 리스크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창업 위한 자금 조달을 쉽게 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이외에도 이스라엘식 보육 투자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뭐죠? 네, 이제는 기술 아이템만 있으면 실패에 대한 부담이 없이 창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스라엘식 벤처 투자 제도는 벤처 캐피탈과 정부가 기업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벤처 캐피탈이 기업의 창업과 운영 자금을 지원하면 정부가 연구 개발 자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벤처 캐피탈이 전체 투자금의 15%를 지원하면 정부는 1대 매칭 펀드 형태로 나머지 85%를 연구 개발 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이후 정부가 창업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면서 경영권에 대한 리스크를 차단하고 벤처 캐피탈은 30에서 최대 49%의 지분을 받아서 적은 투자로도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일단 창업을 하면 그 중소기업을 키워서 중견기업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나와 있습니까? 네, 한정화 중기청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22개였던 중견기업 숫자를 2017년까지는 4000개로 늘린다 이런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간 M&A를 활성화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인데요. 중기청은 이를 위해서 오는 7월까지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M&A 중개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됐을 때 규제는 늘어나고 지원은 끊기는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바로 중소기업 졸업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치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중소기업 기본법을 제정해서 중소기업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합니다. 일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또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중기 혜택 유지 기간을 10년 정도로 더 늘리고 혜택도 일시적으로 중시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는데 정작 중소기업인들의 시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물론 내부적으로도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중소기업 업계는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R&D와 판로 확대에 대해서 중소기업 스스로가 노력이 선행돼야만 창조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주축이 될 수 있다,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중소기업이 스스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꾸 정책에 의존하라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 정책을 지원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성과 분석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그리고 이제 지원 성과에 대한 분석들이 좀 강화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역할이 좀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D를 높이고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도 좀 바꿔서 그래야만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고 가격, 품질, 기술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보다 더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 영세 상인들, 우리 소상공인들도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정부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권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전국 1,200여 개의 주요 상권을 평균 매출과 유동인구 과밀 정보 등 공유해서 이를 뭐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또 소상공인 창업 학교와 전문가를 통한 성공 창업 비법을 전수해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통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중소 유통 물류센터를 12곳 더 늘리고 공동 구매를 통해서 현재보다 10%가량 저렴하게 골목 슈퍼마켓에 원자재들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에는 냉동 고등어, 배추 등 정부 비축물자 7개 품목을 30개 전통시장에 도매가보다 최대 4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 이지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